옛날 통닭 다리 하나 들고 떡볶이 소스에 푹 찍었어. 역시 양념은 빨간 양념. 빨간 양념은 뭐다? 바로 사랑이다. 와, 여기 사람 왜 이렇게 많냐? 네, 안녕하세요. 신봉입니다. 여기 지나갈 때마다 사람이 항상 많길래 오늘 한번 와봤거든요. 아, 기다려서 들어왔어요. 줄 서서 기다려서. 여기 음악이 굉장히 큰 소리로 틀어져 있고 8090 댄스곡 그런 노래가 계속 나옵니다. 어떤 집인지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앉자마자 생맥주부터 한 잔 주문했습니다. 요즘 날씨 덥잖아요. 요즘 같은 날씨에 밖에 앉아서 먹는 생맥주 맛. 다른 말이 필요가 없죠. 지금 제가 더빙을 하고 있는 이유는 음악 소리가 너무 커서 저작권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래서 더빙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안주가 바로 옛날 통닭인데요. 가격은 6,500원이었습니다. 크기는 여러분들이 흔히 아시는 옛날 통닭, 뭐 다양한 브랜드들이 있는데 크기는 비슷했고요. 근데 굉장히 바삭바삭합니다. 그리고 기름을 좋은 거 쓰시는 것 같아. 느끼하거나 물리거나 이런 게 전혀 없더라고요. 핫소스도 찍어서 한입 해줬습니다. 이 집은요, 그냥 맥주를 마시러 간다는 느낌보다 사람 구경한다고 해도 될 만큼 연령대가 굉장히 젊습니다. 연령대도 젊고 그렇다고 또 너무 젊은 사람들만 있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나이가 좀 있는 분들도 계시고 분위기가 아주 아주 좋더라고요. 치킨 맛은 먹을만 했습니다. 다리 하나 뜯고 바로 먹는 수생맥주. 캬, 좋죠? 그리고 이어서 주문한 콘치즈. 치즈 쭉 늘어지는 이 맛으로 먹는 거잖아요? 맛은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딱 그 맛입니다. 다른 특별한 맛은 없어요. 지나갈 때마다 봤었는데 아, 여기 왜 이렇게 사람이 많지? 하고 갔었는데 아마 가격 때문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밖에서 시원하게 맥주 한잔 할 수 있는데 안주 가격이 저렴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일단 콘치즈, 옛날 통닭 두 가지를 먹었는데 콘치즈 생각은 안 나고 통닭 생각만 나더라고요. 여러분 가슴살 부위 좋아하십니까? 기름기 없이 촉촉하게 먹는 닭 가슴살 괜찮았어요. 하지만 뭐니뭐니 해도 옛날 통닭의 최고는 껍데기잖아요. 껍데기, 바삭바삭한 껍데기. 아이, 맛있더라고요. 자, 그리고 닭떡볶이 메뉴 중에 가장 위에 있는 메뉴인데 치즈 2,000원 추가해서 주문을 해봤습니다. 대부분 이걸 많이 드시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닭 보이죠? 떡볶이에 닭이 들어있는 그런 스타일. 양념이 아주 진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매운맛, 순한맛 두 가지로 주문하실 수가 있어요. 사실 떡볶이 맛은 특별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뭐든지 음식은 뭐죠? 스까무끼 아닙니까? 스까무끼. 옛날 통닭 다리 하나 들고 떡볶이 소스에 푹 찍었어 먹어봤어요. 하, 역시 양념은 뭐다? 빨간 양념. 빨간 양념은 뭐다? 바로 사랑이다. 바삭바삭한 치킨을 떡볶이 소스에 찍어서 먹으니까 나름 맛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색적으로 즐길 때 떡볶이 찍어서 먹는 치킨, 이건 한번 드셔보셔도 나쁘진 않겠다. 왜냐하면 가성비란 게 있잖아요. 가격이 너무 비싼 게 아니라 저렴하기 때문에 부담 없이 가보실 분들은 가셔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닭 날개스 떡볶이 어묵 푹 찍으려고 했는데 떨어졌어요. 2차 시도 퍼펙트하게 성공. 바삭바삭하게 씹어줬습니다. 아마 이거 지나가시다가 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저기 왜 저렇게 사람이 많지?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 계실 텐데 제 영상을 통해서 궁금증이 좀 풀리셨길 바라고요. 저는 또 내일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